무더위와 장맛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가슴이 탁 트이는 풍광이 그리워지는데요. 와, 숲에 오니까요. 새 소리도 들려오고 졸졸졸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여기 오늘 이렇게 더웠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위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더위를 막아주고 여기서는 마음껏 쉬었다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요.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거기에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까지 함께하면 한여름 더위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 요수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신봉사가 시원하고 장이 좋다라고 했던 그 기분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태백에서의 여행은요, 이 여름의 소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생각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매를 닮았다하여 지어진 이름 매봉산. 이곳에서 더위를 잊게 해주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오, 하늘 색깔 좀 봐.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합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정말 파래요. 바람이 불어서 마음속은 시원하고 저기 하늘을 보면 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네. 나옵니다. 해발 약 1000m의 고지에서 자라는 배추밭이 펼쳐지는 곳. 한 폭의 그림 같죠? 진짜 저게... 꽃이 핀 것 같네요. 네. 오, 배추 좀 봐. 오복, 소복, 배추들은 이슬오기만 기다린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오, 배추가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볼짝, 볼짝. 우와, 아버님 안녕하세요.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버님 어쩜 이렇게 내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신데요? 원래 미소가 좋은 거예요, 원래. 멋쟁이신데요? 원래 배추가 요 시기에 자라는 건가요? 원래 여기는 고랭지기 때문에 네. 요 시기에만. 아. 입교차가 좀 심하니까 이게 네. 원래 그 저온 작물이라 온도가 낮을 때 많이 크는 거예요. 아. 저온에서 자라야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배추. 건강하게 자란 배추는 더 아삭하고 단맛이 강해진대요. 꽃처럼 생겼어요. 꽃인데 네. 맛이 있어. 와, 금상첨화네요. 아삭아삭하고 네. 고소하고. 그럴 때 배추가 나야. 8월에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배추는요. 매일같이 보살피고 잡초도 제거해주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기르고 있습니다. 오, 잎들이 어마어마한데 정말로 이 안에 또 막 자라고 있어. 조금만 더 여린 잎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 계속 나오죠. 하루 한 잎씩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배추 크는 것처럼 잘 지나가죠. 네. 우리가 그 새벽 4시에 나서 배추밭을 나온단 네. 말입니다. 그 일찍 나와서 보고 또 저녁 때 보고 내일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매일매일 보는 배추 내 배추가 최고야. 언제 봐도 아름다워 자꾸만 보고 싶네. 이번에는 태백씨가 품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옛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철암역. 이곳은 역사가 꽤나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광부의 뒷모습인 것 같은데?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지?
도시락 싸가지고 일하러 나가시는 모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조형물을 보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무슨 모습일까? 저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쪽에요? 어디? 이 광부가 저쪽을 쳐다보고 할 때에 저 아내가 위험한데 하늘을 둘을 쓰고 어머. 일을 하니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아내분한테 그렇죠. 갔다 올게. 그럼 이제 아내분은 조심히 다녀와요.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석탄을 실어 날랐던 열차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이곳. 60~70년대 석탄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곳인데요. 그 시절 광부의 고단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는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혀 있네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러는 거예요. 네. 급여계에서 월급을 타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툭 치는 거야. 네. 근데 남편을 못 알아봤어요. 내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작업복 입고 얼굴 새까맣고 그렇죠. 뒤집어서서. 그런데 나를 아는 척하고선 일을 드러내고서 쎄고 웃는데 예, 거기서 네.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순간이 안 가요. 너무 놀랄 것 같아. 엄마나 어떻게 하나. 내 남편인 것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막 그 까맣게 뒤집어 쓰고 나온 내 남편 봤을 때 되게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만 같은 골목. 세월은 흘렀지만 그때의 추억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광부들의 쉼터이자 위로를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 여기 고기에다가 약주 한잔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지하에 가서 탄가루를 많이 마셨잖아요. 네. 이 광부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교폐나 진폐. 먹고 이렇게 숨 쉬면서 넘어갔던 것들 비계를 먹으면 씻겨 내려가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먹어요. 아버님들이 이렇게 일 끝나고 술 한 잔, 두 잔 드시면서 이런 노래 부르셨을 것 같아요. 피도 없으면 돈 번개지 몸성하면 돈 번개지 자식 보고 여기 왔지 나 살자고 여기 왔나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이번에는 태백의 먹거리를 찾아 떠날 시간. 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광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준 음식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왔나요? 예, 예. 근데 궁금해요. 예, 예. 닭갈비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닭갈비 맞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태백만의 특별한 닭갈비가 있습니다. 예. 칼칼한 육수에 살이 오동통한 닭고기를 숭덩숭덩 잘라 넣고요.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깻잎을 얹어주고 푹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진한데요? 네. 육수가 가득해요. 예, 태백에는 이제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광업소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나오면은 배고프잖아요, 광부들이.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렇죠. 닭갈비에다가 예. 육수를 넣고 야채를 넣어서 찌개처럼 끓여 먹어보자. 예. 그리고 이제 면도 올려놔서. 매콤 달콤하면서 뭔가. 이 칼칼한 듯한? 근데 뭔가 좀 시원해지는 맛인데요? 예. 혹시 겨울에 오시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시오. 그때는 또 냉이에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먹고 남은 국물을 차작하게 남긴 뒤 채소를 잘게 썰어서 볶아주면 숟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맛이 탄생합니다. 아이고, 마무리는 볶음밥으로 야. 해야죠. 네. 이상하다. 민영이 아까 배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오, 계속 그런가요? 와, 추운 날씨 먹으면 속이 그냥 그렇죠. 그냥 이렇게 노곤노곤해졌겠네요. 여름에는 이열치열. 아, 예. 그러게요. 예. 땀 한번 쭉 내면서 이 더위를 그냥 싹 잊을 수 있는. 와. 더위를 식히는 단비가 내리고 나면은요. 와. 비가 내리더니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떴어요. 오, 와, 이렇게 자연이 야, 이렇게 멋진 선물을 네. 주네요. 정말 예쁘죠? 시시각각으로 정말 변하는 풍경이네요. 맞아요. 푸른 나무들과 어우러진 암벽과 흐르는 물줄기의 절경이 아름다워 예부터 시인들과 화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곳, 구문소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죠. 낙동강 상류의 황지천 강물이 산을 뚫고 흘러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구문소라고 한다는데요. 와, 자연의 힘은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조각을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이 만들어낸 풍광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흘렸던 땀방울을 식혀줬는데요. 네, 오늘 하루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땀을 식혀주는 바람도 만나고 또 단비도 만나고 예쁜 무지개도 만나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넉넉한 자연의 품 그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셨길 바랍니다. 태백의 자연이 건네준 선물들은 더위를 식혀줬을 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든든히 채워주었는데요. 언제든 방문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고장. 이곳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